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아, 저희가 드디어 외부 차량을 나왔습니다. 아, 오늘 또 첫 외부 차량을 이렇게 나왔는데 제 뒤에 지금 서 있는 차 한번 보시죠. 놀라운 차가 아주 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막 포착이 돼서 지금 차량 날짜를 기준으로 어제 최초로 공개가 됐거든요. 남차 카페에 사진을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랜저 풀체인지 GN7이 무려 제 뒤에 있습니다. 아, 위장막차를 또 이렇게 찍어볼 날이 오네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밤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찍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위장막차를 찍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차로 저희가 그랜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전면부가 지금 디자인이 되게 특징이 있지만 우선은 전면부 빼고 먼저 사진은 측면부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측면을 먼저 볼게요. 자, 우선 자 길이부터 볼게요. 지금 그랜저가 5m가 넘는다라는 말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K8보다도 더 길어진다고 했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유출된 사진을 딱 자료화면으로 놓고 보면은 정말 길어 보이거든요. 그 바로 뒤에 스타리아가 있었는데 그 차가 지금 스타리아가 5.2m 정도 돼요, 길이가. 근데 거의 뭐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거 그랜저가 진짜 K8도 지금 5m를 넘었는데 얘는 뭐 그냥 5.2m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딱 보니까 그냥 K8이랑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또 마침 우연히 또 G80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G80이 지금 딱 5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딱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랜저가 조금 더 깁니다. 예, 조금 더 길어가지고 딱 그냥 K8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예, 프론트 오버행이 되게 긴 편이거든요. 앞쪽이 되게 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그랜저가 거의 대형 세단 플래그십급으로 가기 때문에 2열도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이즈 보시면은 정말 엄청나죠. 거의 뭐 진짜 예전에 뭐 에쿠스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길어졌는데 그리고 후륜 뒤쪽 오버행도 보시면은 되게 긴 편이죠. K8도 이 부분이 굉장히 길었죠. 그랜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딱 측면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야,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이거 지금 또 현대가 요즘에 밀고 있는 마케팅 하나 있지 않습니까? 헤리티지. 이 각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살린 이 커터글라스가 신형 풀체인지 그랜저에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한 또 디자인 포인트 중 하나예요. 이게 있으면은 또 뒤쪽 이제 헤드레스트 쪽을 되게 공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둘 수 있는 이런 디자인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이건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 그랜저라는 좀 어떤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1세대 각 그랜저의 포인트를 잘 살린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건 되게 좋습니다. 뭐 전통 이어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예, 그리고 솔직히 가장 놀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게 야 이거 진짜냐 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보시면은 피디님 한 번만 앞에 와주실래요? 여기 도어가 무려 프레임이 없습니다. 프레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유리창이 이렇게 여기 프레임 틀이 없어요. 진짜 유리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아니, 그랜저에게 웬 말입니까? 그랜저의 프레임리스 도어가 웬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막 스포티한 쿠페 같은 차들에만 들어가는 포인트잖아요. 이거를 그랜저에 시도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건데 이게 솔직히 양산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현대가 안쪽에 고무 이제 패킹이 이렇게 있고 약간 이렇게 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나중에는 또 프레임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지금 테스트카 상태에서는 이 차는 프로토타입 테스트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 상태에서는 일단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나 아직 마감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 정도네요. 그리고 2열도 지금 프레임리스가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장점이 멋있다라는 것 빼고는 뭐 다른 게 없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여기 이제 패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방음이나 이런 측면에서 되게 불리한 이런 유리라 가지고 사실 이거를 도전을 한다는 건 뭐 현대가 요즘에 방음에는 자신이 있나 봐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 가지고 또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위장막이라서 사실 만질 수는 없는데 또 만지면은 또 이제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은 도어 핸들 이게 플러스 타입이 적용될지 아니면 일반적인 당기는 핸들이 적용될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 제가 이걸 만질 수는 없는데 그냥 딱 보면은 일단 플러스 타입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더 말하면은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휠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전륜이랑 후륜 휠이 지금 다 똑같은데 야 이거 그랜저에 이렇게 막 스포티한 디자인의 휠이 들어갈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휠이 무려 20인치입니다 그랜저에 지금 20인치 휠이 들어가요. 그리고 타이어는 피제로 올시즌이 들어갔네요. 네, 피제로 올시즌. 와, 20인치의 피제로 올시즌이면 그랜저가 이제 뭐 대놓고 거의 뭐 스포츠 세단으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뭐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는 또 디자인 보시면 딱 되게 지금 요즘 세단들은 되게 보면은 쿠페형으로 라인을 딱 빼가지고 유려하게 만드는 게 좀 대세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세단 스타일 딱 3박스 스타일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그래도 그 현대차의 새로운 또 플래그십 기아 모델인 만큼 뭐 그런 포인트들을 잘 살리려고 뭐 이렇게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자체는 보기 좋네요 되게.
자, 이제 그러면 측면부를 이 정도 봤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많은 변화 포인트가 있다고 했던 전면부를 한번 보시죠. 전면부가 사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신형 그랜저가 스타리아가 나올 때 당시였는데 신형 그랜저도 스타리아처럼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신형 산타페에도 스타리아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실물을 확인해 보니까 PD님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솔직히 스타리아 맞죠? 진짜 스타리아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딱 보시면은, 자, 앞에 그릴 보시면은 그릴이 되게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로 있는데 이 플라스틱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스타리아에서 보던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완전 동일하고,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DRL이겠죠. 예, 데일라이트고, 그리고 아래쪽에 본격적인 헤드램프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또 어디서 보는 겁니까? 이것도 스타리아죠.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스타리아 위쪽에 딱 본넷을 잘라서 그냥 아랫부분만 그대로 붙여놨다, 뭐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스타리아의 세단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솔직히 그랜저에 이 스타리아 디자인을 넣는 게 맞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추후 공개가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겠죠.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가려져 있는데 여기 이제 레이더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쪽에 뭐 전방 센서나 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특이한 점은 없지만 전면부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딱 스타리아 디자인으로 예상도를 그려주신 게 하나 있었죠. 그 유튜브 하이테크로님. 되게 한 6개월 전에 그 예상도가 나왔었는데 보면 거의 느낌이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하신 게 아닌가. 이걸 어떻게 맞추셨지? 거의 보고 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까지 드는데 어쨌든 정말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딱 위장막차를 보면은 그 하이테크로님 예상도랑 거의 전면부가 흡사해요. 네, 그리고 또 전면부 왔으니까 우리 측면부 잠깐만 또 보고 가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몰딩이 하나 들어갑니다. 사이드 스커트가 하나 쭉 들어가는데 밑에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이렇게 블랙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몰딩이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앞쪽부터 쭉 이어지면서 뒤쪽까지 지금 위장막 옆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있는데 뒤쪽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결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콩면부까지 그대로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범퍼까지 쭉 연결이 돼서 진짜 그냥 일자로 쭉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새로 보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비밀이 있습니다. 턴 시그널이 보통 여기 램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하단부에서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방향 지시등이 또 범퍼 하단부에 붙어 있는 거 다들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왜냐면은 막 요즘 나오는 뭐 니로풀 체인지도 그랬고 뭐 카니발도 그렇죠. 하단에 달려 있어 가지고 야 이거 운전하다가 뭐 가까이 붙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왜 저렇게 밑에다 놔두냐 라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랜저도 이렇게 밑에 부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 비밀이 있는 게 이번에는 그냥 깜빡이가 그냥 깜빡깜빡 거리는 게 아니라 K8처럼 무빙 턴 시그널이 들어가서 그랜저도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잘 살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테일램프도 이제 봐야죠. 테일램프가 사실 그 예상도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 아이오닉 5랑 좀 비슷한 픽셀형 테일램프가 나올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위장막을 자세히 보니까 픽셀형은 아니고 LED가 길게 일자로 그냥 쭉 이어지는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안쪽까지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드러난 부분만 보면은 정확하게 일자로 쭉 이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은 여기는 보통 현대 엠블럼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후방 카메라가 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랜저에 또 트레이드마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랜저 레터링이 나중에 여기 중간에도 들어가겠죠.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후면부 디자인도 지금 되게 각진 스타일로 완성이 돼가지고 딱 LED 라이트 일자로 들어오고 밑에는 턴 시그널이 들어가고 검은색 포인트가 하나 들어가고 이러면은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위장막 속에 이렇게 뭔가 하나의 구조물이 또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언뜻 보면 이게 또 야 또 현대가 립 스폴러 같은 거 다는 거 아니냐, 뭐 스폴러 하나 올려놔서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려는 게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디자인 좀 숨기려고 페이크를 좀 준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관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또 실내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실내 아 이것도 지금 사실 이렇게 다 가려져 있어 가지고 막 센터페시아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위장막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살짝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게 큰 사이즈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업이 적용되는 게 확인되고 중앙에는 디스플레이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중앙이 돌출형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기가 지금 일자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립형으로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 스티어링 휠은 최근에 나오는 뭐 벤츠 S클래스랑 좀 유사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추후에 한번 저도 정보를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내 공간 되게 중요하겠죠. 이 그랜저가 아무래도 그래도 K8보다는 항상 좀 더 잘 나가는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K8보다 그랜저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그럼 실내 공간도 더 넓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뒷좌석 공간 되게 중요하잖아요. 딱 보면은
그냥 K8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K8도 엄청 넓잖아요. 근데 그랜저는 막 더 길어진다고 해서 실내가 더 넓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사실 기존 그랜저도 워낙 넓은 2열 공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그 요즘에 기아 신차들에 들어가는 좀 옷걸이를 걸 수, 옷걸이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랜저는 지금 보니까 그렇진 않네요. 그냥 이렇게 목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는 일반형 타입 헤드레스트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가, 사실 그랜저가 여러분들 타오면은 2열이 되게 넓기는 한데, 전 그랜저 택시를 좀 자주 타는데 타면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엄청 시트가 막 크고 뒷좌석으로 놀고 너무 편안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편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넓은데 뭔가 꽉 차지 않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되게 아쉬웠거든요. 시트 두께도 엄청 막 두껍지 않고, G80이랑 비교해보면 G80 시트가 되게 두껍고 쿠션도 엄청 탄탄하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고급차의 시트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랜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단점이었는데, 지금 그랜저는 이제 시트를 보니까 거의 뭐 G80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되게 시트가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일단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면은 진짜 현대가 완전 진짜 대놓고 플래그십 세단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폼이 파여져 있는 거로 봐선 전동식도 선블라인드가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는 이 정도면은 아 진짜 센터핏이야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한데, 이 부분은 추후 확인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신형 그랜저를 또 나와서 위장막을 최초로 살펴봤는데요. 아 솔직히 이 차 뭐 그랜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나오면 그냥 잘 팔립니다. 이 차가 어떻게 나오던 뭐 디자인이 뭐 좋던 싫던, 뭐 지금 나오는 RG 페이스리프트도 솔직히 처음에 나올 때 야 왜 그렇게 생겼냐라는 말 많았지만, 우리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K8보다도 잘 팔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랜저라는 이름이 가진 그 네임밸류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신형 그랜저도 나오면은 뭐 그냥 대놓고 잘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K8은 솔직히 또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신형 그랜저가 지금 또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 현대차의 빌트인 캠이 사실 음성 녹화가 안 되잖아요. 화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런데 신형 그랜저부터는 이 빌트인 캠에 드디어 음성 녹음 기능이 드디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질도 QHD급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고요. 그럼 진짜 순정 블랙박스로 활용이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이제 진짜 사제 블랙박스를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현대 순정 블랙박스 개념으로 빌트인캠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부분도 좀 더 계산을 한다고 하니까 뭐 일단 뭐 신차인 만큼 여러 가지 사양들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출시는 일단 뭐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K8을 사시려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신형 그랜저 무조건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리시면 이 차 나옵니다. 지금 K8 사시면 후회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왜냐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초기형 프로토타입 나온 거고, 솔직히 여러분들 차는 그냥 당장 한두 달 뒤에 신차 나오는 거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지금 사는 게 정답입니다. 막 6개월 1년 기다려봤자 지금 반도체 때문에 막 차도 안 나오잖아요. 신차 나와도 막 사전 계약 만 대, 2만 대 쌓여 있고 막 6개월, 8개월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이 그랜저라는 차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뭐 그냥 K8 좋아하시는 분들은 K8 사시고, 또 신형 그랜저를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으신 분들은 뭐 이 차를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리뷰를 마무리해보고요. 또 저희 또 다른 위장막들 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앞으로도 많은 콘텐츠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자동차에 대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